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북부 위센터가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학교 폭력 없애요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병민 기자입니다. 부평구에 위치한 대정초등학교. 스쿨폴리스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한창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예방 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상담을 해보면 학교폭력이 뭔지 제대로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알면 고칠 수 있고 자기가 막을 수 있는데. 강의를 맡은 김주하 경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이들을 위한 모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학교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경찰 같은 이 지역사회,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교육을 주관한 북부 위센터는 이번 예방교육 외에도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한 토론과 학부모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둔다면 학교폭력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지TV 뉴스 오병민입니다.